그래, 여기 있잖아요. 거실이 있었어. 여자친구 집 아니야? 예, 향초 참 좋아요. 여기도 향초, 여기도 향초, 저기도 향초. 진짜 이 집 곳곳에 내 흔적이 엄청 많다. 진짜. 내 흔적이 많대. 어머. 누구야? 아, 궁금하네요. 여자친구는. 아, 나는 알 것 같다. 여자친구 공개하나요? 공개하는 거야? 저렇게 반찬을 저거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에요. 실제로는 네. 우렁각시처럼 이렇게 우렁각시처럼 부럽다. 와, 토끼 씨 없는데도 이렇게 정성껏 딱 챙겨주고. 아, 좋았어. 저렇게 많이 해다 준다고요? 우렁찬 또네요. 우렁찬 또. 양파 대파는 직접 손질을 하지요. 그 반찬들을 만드는 중이구나. 중식도를 써요, 항상. 진짜요? 네, 이거 잘리는 감 때문에. 어머, 반전이다. 자, 홍고추, 청양고추 3개. 그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, 부추.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, 부추짜박이. 부추짜박이를 할 건데. 짜박이. 짜박이요? 와, 이거 부추짜박이. 예, 부추짜박입니다. 아우,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. 아, 밥도 비벼 먹고. 아. 사실 우리 경상도에서는 부추라 그러면, 부추라 그러면 오히려 못 알아들어. 정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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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재밌어요, 정구지. 왜 정구지지? 경상도 사투리죠, 이제 정구지. 정정자. 예, 이제 영구적이다 할 때 그 구자, 그리고 유지하다라고 할 때 하는 그 지자 해가지고 정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든다. 정구지를 많이 먹으면 부부의 정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.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부모네요. 복분자와 같은 급이네요. 대야, 저희 집에 저 대야 꽃 같은 게 한 몇 개 있어요. 아, 요거 잘 이용하더라고요. 네. 네. 만능 대야입니다, 저한테. 아주 만능 대야네. 왠지 거기다 하면 맛있을 것 같아. 잘한다. 우와. 우와, 잘한다. 아유, 양심에 아주. 먹어보세요. 우와. 아, 저런 거 보면 멋있어. 오케이. 그리고, 저 이제 간장. 간장. 이 재료들이 좀 담길 만큼 좀 자박하게. 오, 간장 많이 넣네요. 간장 많이 넣어요. 자박하게. 자박이니까. 네, 자박이니까. 자, 올리고당. 오우. 오, 이거 맛있겠다.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다. 와! 무에다 올려 먹어도 맛있겠는데요? 부추짜박이, 그래. 밥도둑, 밥도둑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금방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. 짜박이가 좋은 게 열을 가하지 않아도 돼서 금방 뚝딱 만들어요. 네, 열을 가하지. 그렇지. 실제로 다들 이렇게 금방 만들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재료가 있지. 오, 진짜? 마지막으로 보자. 어디 보자. 또 뭐예요? 달걀. 달걀. 그래, 이거야. 진짜 맛있는 달걀장이 되거든요. 지금 제가 달걀을 한번 삶아 볼게요. 한 10개? 달걀 삶을 때 팁을 드리자면 달걀을 삶을 때 소금, 식초를 넣으면 껍질을 벗기기가 좀 쉽습니다. 자, 계란을 한번 까볼까? 자, 심심하니까 노래나 좀 틀어놓고. 아, DJ 찬의 찬또 파워! 찬또 파워. 찬또 파워. 아, 찬또 파워.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였어.
여기 춤을 춥시다. 오, 이런 노래들 다 아는구나. 그래, 우리 슬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. 옛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엔카에 진출했던 원조 이제 한류 스타죠. 우리 뭐 김연자 선배님, 계은숙 선배님. 우와, 야, 언제 노래야, 계은숙. 그대와 같이 느껴보는 행복한 오, 내 손이 기분.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. 첫 번째 달걀. 트윗. 아, 저렇게 쏙 넣어놓네. 아, 이거 내가 먹고 싶다. 아이고, 맛있겠네. 야, 이거 맛있겠네. 아. 첫사랑은 당신은 잊었나요? 당신의 첫사랑. 내 첫사랑은 내 첫사랑은 누구? 여기까지. 밀당의 천재다. 세월이 흐른 뒤. 자, 이천연의 첫사랑 서원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박모양. 아~ 지금은 시집 가서 엄마가 되었지요. 아, 아우, 시집 갔어요. 세월이 흐른 뒤. 와, 들려준다. 잘 만든 것 같아. 아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, 부럽다, 여자친구. 토끼 씨가 달걀 좋아하나, 토끼 씨가. 우와! 내가 딱 원하던 그 반숙이에요. 반숙. 딱 잘 됐다, 진짜. 맛있겠다. 먹어봐야겠네. 와, 달걀이 특히 지금 바로 삶은 거라서 너무 촉촉해. 와, 와 이거 좀 더 대량으로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해서 좀 나눠줘야겠는데? 반숙 달걀 부추 짜박이는 진짜 대성공. 대성공. 야, 무슨 일이야 이게? 와. 뭐 사실 요즘 볶음장이 굉장히 간편식으로 많이 나오죠. 소고기 볶음장, 돼지고기 볶음장, 뭐 참치 볶음장, 뭐 이제 바로바로 볶아서 이제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도록. 제가 오늘 만들 볶음장은 바로 뭐야? 와,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. 간장게장, 양념게장 뒤를 이을.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뭐야?